아니, 그래서 여기서 정해준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저는 그냥 유지인데 그냥 지민 씨는 유지. 그냥 너무 고무줄이라서 찌짐만 나누면 너무 잘 치고 너무 잘 빼가지고 살이 되게 오동통한 스타일이에요. 뭔지 탄력이 알겠어. 없어요. 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 그리고 지금 연습실에서 너네 지금 과자 먹으라고 지금 연습실 만들었는지 알아? 너 서현이 너 살찐 것 같다. 어? 몸무게 몇 킬로 나가? 어? 50이 넘어? 네. 내일부터 애들 몸무게 꼭 체크해, 서련이. 네. 죄송합니다. 빨리 너네 스케줄 빨리 가. 너무 아프죠? 제대로 빨리 빨리 가. 남겨주세요. 다 아무도 안 먹어도 될게요. 치킨 사왔는데 풀을 먹고 있어. 너무 안 돼.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괜찮아. 냄새 안 돼. Song, there must be a lot of stress and dieting that goes into it beforehand. When's the time you feel most stressed? 저희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그렇게 생각보다 열심히 막 굶거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안무가 굉장히 격정적이기 때문에 안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 빼고 싶으시죠? 저희 안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몸매 비결이 뭐냐,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AOA의 요가 클래스. 예. 올라가 왜 이리 정정해 왜
다이어트가 이렇게 몸매 관리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멤버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식탐이 많은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멤버가 누군지도 궁금하고 또 그 뭐 먹을 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탐왕은 네, 초원이랑 저가 많은 표를 받았어요. 초아 양이죠? 네. 사장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요즘은 안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데뷔한 지 3년째인데 이제 조금 잘 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올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맨 대표님이 저희 CM 선배님이랑 FT 선배님들이 막 데뷔하자마자 1위 하시고 그렇지, 다 이랬던 케이스라서 아, 저희가 막 너무 늦은 편은 아닌데 2년 동안 안 됐으니까 너네 조금 힘들다 그렇지만 너희 포기하지 않겠다 항상 이러면서. 우와 포기하지 네. 않겠다 네.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 근데 아 2년 동안 네 그렇죠 서름이 있었겠네요 잘 안 네. 되고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되게 정신없이 바빠도 옛날 생각하면서 아 요즘이 더 행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요 네. AOA가 2년 동안 좀 그래도 막 빛을 잘 못 봤잖아요 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AOA가 되는 거예요. 와. 엑소도 그렇고 1집 잘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대부분 1집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으르렁이 2집이었을 거예요. 아. 다이어트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비법이 있어요 따로? 각자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네. 저희는 앨범 준비할 때는 안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거의 먹는 거는 그대로 먹어도 안무 연습 양이 많아서 빠지는 편이고 이제 거의 휴식 기간 때 다이어트를 하는 거 막 이런 걸 좋아하는 멤버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먹는 걸 좀 많이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많이 기분 먹어요? 기분 좋아서 네. 먹고 네. 오늘 좀 슬프니까 먹고 오늘 좀 힘드니까 먹고 피곤하니까 오늘 빨리 끝났으니까 먹고 제일 먹어도 살 안 쪄요? 아니 다음 날 조금 부어요. 그래도 좀 더 부으면 이제 정신 차리죠 이제 맞아요 항상 이럴 때 아, 배 좀 나 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선배님들 저번에 막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아, 다 똑같구나 생각했어요 네. 지민! 네, 무대에는 뭐 여러 가지 비정의 무기들이 있으니까
율곡이? 맞지? 이 신사임당. 이분 브래드 피트. 이 오바마. 히딩크. 오드리 헵번. 니네? 아니. 이거 힌트 없어요? 수민 씨랑 관련 있어요. 애기. 누구야? 애기요? 사랑이. 선이. 대박이. 대박인가? 대박이죠. 운명의 말씀이세요. 대박이 이름 뭐였지? 어, 검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색하시는 거 아닌데요? 시안이? 시안인가? 시안? 어, 시안? 아, 시안이 맞아. 시안이? 맞아. 이분은요? 안, 창호. 맞아요? 맞나?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김토미. 에? 김토미. 김토카? 전에 좋지 않은 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 저랑은 조금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불호령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래가지고 Make it 다가와 My eyes move to the very side 촉촉한 내 입에 숨겨왔던 한숨이 가라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마지막 곡 심쿵이 들려드릴 건데. 지민이의 엔젤캠. 제가 오늘 어디 가냐면요, 괌을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괌을 가서 뭐 생활이라서 그래. 지민이 민낯이라서 그러니까요. 사진 좀 해주세요, 포토샵으로. 알죠? 그때 고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봐도 돼요. 저기 없어요. 냉장고. 와, 콜라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오, 건강해. 네. 네. 우유랑 네. 이 고구마니 전 양배추쌈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네. 네, 저 정말 건강하고 근육이 2kg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쌈을 먹음으로써 위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굉장히 언니가 원래 배달 시켜 먹고 이렇게 많이 먹다가 네. 어머니가 양배추쌈이랑 멸치볶음 만들어주면서 더 건강해졌잖아요. 네, 굉장히 건강해지고 드셔보면 알 거예요, 몸의 변화가. 건강하게 먹는 게 진짜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에이, 에이. 내가 살아 with a clean CD, DVD, TV, 무대 위가 지미.